거의 수도꼭지 같아요. 수도꼭지. TV만 틀면 2,000원님이 나와요. 너무 좋아요. 제일 기대하는 소식이 연애운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 내 마음자리에 좀 마음을 좀 주는 이제 상대가 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안녕하세요.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저희 채널에 네.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준 네. 1등 공신이 있잖아요. 네. 바로 이찬원님인데요. 네. 우리 이찬원님이 올 하반기 운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네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실상 제가 이제 구독자가 6만 명 가까이 되는데 한 3만 명 정도는 우리 이찬원님의 지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제가 좀 이찬원님하고 좀 이미지가 좀 비슷한가요, 여러분? 그래서 그런가? 죄송합니다. 아무튼 이찬원님이 작년 이렇게 하반기, 올해 상반기 그런 공수를 많이 드렸죠. 이찬원님 노래도 잘하지만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역량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질 거다. 미스터트롯에서 성공한 어떤 사람들보다 엔터 활동을 많이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특히나 우리 이찬원님은 이제 미스터트롯 할 때 제가 1등보다 더 나은 3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찬원님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역시나 거의 수도꼭지 같아요. 수도꼭지. TV만 틀면 이찬원님이 나와요.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찬원님이 뭐 다재다능한 그런 역량들이 많아서 하반기에 어떤 결과를 낼지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. 오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오, 큰 번개가 내려오는 게 딱 느껴지네요. 자, 우리 이찬우님이 하반기에는 뭔가 좀 격변의 좀 시기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. 이때는 이제 이찬우님이 큰 칼을 지는 시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나 이때는 내가 몸 쓰는 일들이 많아질 거다 이야기를 하세요. 그래서 뭐 예능 같은 데 나오나 이동수 역마사 이런 것도 좀 많이 드는 형국으로 보이고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뭐 해외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많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 왕성한 좀 활동을 하지 않겠나 좀 사료가 되는데 특히나 이때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일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뭐 CF나 뭐 큰 계약을 하나 봐요. 큰 목돈이 들어오는 운기가 한 두세 차례 정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찬원 입장에서 뭔가 좀 고민을 하다가 좀 사인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좋은 소식이겠다. 근데 그만큼 책임감이라든가 부담감도 좀 커지지 않겠나라고 사료가 됩니다.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제일 기대하는 소식인 연애운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 이찬원님이 하반기에 내 마음자리에 좀 마음을 좀 주는 이제 상대가 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근데 이게 쉽게는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좀 먼 발치에서 좀 바라보는 짝사랑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래도 이제 사람이 또 살다 보면은 내 마음에 누군가를 좀 동경을 하고 이렇게 좀 그런 시너지 효과, 엔돌핀이 도는 걸로 또 왕성한 활동을 더 하는 거니까 그걸 좀 더 동기부여 삼으면은 이제 활동하는데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싶은 부분이 있고요. 컨디션적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게 좀 기침을 하는 게 많이 보여요, 이찬원님이. 아무래도 좀 여기저기서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리포터라든지 MC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관지 개통 쪽으로 좀 안 좋을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야겠죠. 목 같은 경우에는 좀 컨디션이 안 좋다 싶으면은 몸에 좋은 이제 약재라든지 물 같은 걸 좀 많이 달여 먹으면서 좀 조심을 하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요게 백호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타임이라서 이찬원님께서 굉장히 큰 게 굵직굵직한 일서도 많이 함에 함도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안 좋은 부분은 내가 조금 몸에 조금 이제 상처가 생긴다거나 피가 난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가벼운 걸로 넘어가면은 크게 이제 상관이 없긴 한데 이게 좀 이제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여지도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어디 왔다 갔다 하실 때 좀 이제 이동 수단이 있어가지고 좀 각별히 좀 조심해야 되고 촬영도 좀 위험한 촬영이면은 안전 장비 같은 거 꼭 이제 꼼꼼하게 잘 챙겨가지고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사료가 됩니다.